안녕하세요. 마름모코 스트레이칭 권영미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서는 방법의 총정리편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해요. 자, 우선은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은 자세, 척추 전만의 자세 한번 해보실까요? 예, 척추 전만의 자세, 그리고 후만의 자세, 그렇죠? 후만 이렇게 뒤로 밀려있는 자세가 되겠죠? 스윗백하고 동일한데, 그 다음에 바른 자세 만들어 볼까요? 자, 이런 자세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자, 요 부분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 장고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엉덩뼈. 제가 엉덩뼈, 이렇게 보면, 엉덩뼈 높은 것 중에 가장 높은 부분을 만지고 있어요. 앞에는 ASIS, 뒤에는 이렇게 해서 PSIS인데, 이 엉덩뼈 속에서 이 엉덩뼈의 가장 높은 부분을 뒤로 밀어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힘이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면, 에너지를 발생할 때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두 힘이 공존을 해야 몸속에서 에너지가 발생이 되죠. 그럴 때이 엉덩뼈는 뒤로 오고, 여기 속에 치골이 있어요. 두둥뼈. 요 부분이 서로 반대로 가야 되는 거죠. 몸속에서. 왜 그래야 되냐면, 우리가 근육을 다 걷어내고 뼈만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로 근육을 붙는 곳이 바로 이 엉덩근, 장골근이랑 이 치골 주변에 이 부분에서 외폐세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힘과 뒤로 가는 힘이 서로 멀어지면서 골반 속에서 압력이 차오르고, 그 다음에 두개다이 장골근은 작은 뼈돌기를 잡아당기고 외폐세는 큰 뼈돌기를 잡아당겨서 이 허벅지의 머리를 돌려줘요. 그래서 이 허벅지 두 개가 큰 막대기가 내 골반과 더불어 바로 설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게 바로 이 장골이 뒤로 가는 힘과 폐쇄구멍이 앞으로 가는 힘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척추 전만 해볼까요? 자, 이런 상태가 되면 이 부분이 앞에 엎어져 있죠.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치골은 뒤로 빠져 있죠. 자, 이렇게 서로 반대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발생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요. 또 우리 척추 후만 해볼까요? 자, 치골은 앞으로 가지만 우리 PSIS에서부터 꼬리뼈까지 전부 이 장골이 뒤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서로 반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누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뒤로 미는 힘이 아니라 그냥 밀리는 거죠, 뒤로. 그래서 장골부터 시작해서 치골이 가면서 이렇게 후만을 고치려면 우리 꼬리뼈까지 뒤로 오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셔야 돼요. 자, 앞모습을 살짝 볼까요? 자, 앞모습을 보면, 자, 우리가 여기가 골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골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앞으로 틀어진 부분이 있고요. 또 높이가 이렇게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몸통까지 틀어진 이런 경향이 있죠. 또, 이 치골이 짝짝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 장골이 뒤로 가고 치골이 앞으로 가는 이 서로 다르게 반대로 가는 이 힘에서 오른쪽, 왼쪽을 같이 맞춰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치골, 요 앞쪽에 있는 이 두둥뼈에 항문, 올림근, 가지에서부터 치골까지 가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앞으로 가고, 잠깐만 뒤로 돌아볼게요. 자, 뒤로 돌아봐서, 자, 여러분 이 부분이 PSI였어요. 내가 지금 이게 엉덩뼈인데, 내가 지금 여러분들 엉덩이 뒤로 가세요. 그러면 여기 부분이 뒤로 갈수 있거든요. 자, 여기 부분을 몸속에서 밀어낼 때, 자, 높이가 이렇게 다른 상태, 요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다른 상태인지, 아니면 이 상태인지를 인지하셔서 정중앙에 척추와 같이 똑같은 높이로 뒤로 밀어내고, 그다음에 앞에 치골이 요두 사이의 힘 중앙으로 앞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이렇게 뒤에 여러분들이 이미 이 부분을 이렇게 세로로 밀어냈어요. 장골근은 이렇게 생겼죠. 앞에 치골이 앞으로 갔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둔부, 대둔근이죠. 이 겉에서는, 자, 이 PSIS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 부분이 이렇게 속에서 장골근이 이런 세로의 형태로 뒤로 가면 둔부는 겉에서 이렇게 모아주셔야죠. 대둔근이 이렇게 모아지죠. 이렇게 모아질 때왜 모아지냐면 대전자 잡아당기려고 이렇게 모았어요. 자, 장경인대는 종아리보다 살짝 앞에 있는 정강이 뼈를 얘기해요. 자, 몸속에서 이렇게 뒤로 밀면 몸 겉에서 둔부 근육이 이렇게 가셔서, 자, 이두 개의 막대기의 대퇴근막 장근 장경인대를 뒤로 잡아당기셔야 돼요. 그럼 장경인대 뒤로 잡아당기면 종아리가 뒤로 가야 되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두 힘에서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이 PSIS 요 부분 안쪽으로 요 능선에서 광배근이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다리를 데리고 뒤로 피라미드처럼 길게 가면 요 부분에서, 자, 극돌기에서부터 광배근을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 힘이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뒤로 가셔야 돼요. 살짝 옆으로 가면 자 이렇게 자 제가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에서 처음에 몸속에서 장골근을 밀고 이렇게 뒤로 오는 힘과 자 이 부분이 뒤로 갔죠. 자 손을 살짝 앞으로 보면 대퇴근막 장근, 넓다리근막 장근 이 부분이 둔부 근육이랑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그거보다 거친 선은 뒤에 있어요. 그러면 둔부는 뒤로 가서 이 부분을 뒤로 잡아당기면 그거보다 뒤에 있는 건 이렇게 회전돼서 안으로 가야 되겠죠. 이게 내전근이에요. 자, 그래서 이 힘을 뚫고 정중앙의 치골이 항문 올림근과 같이 폐쇄구멍과 같이 앞으로 갈 때 자, 여기 허벅지는 뒤로 가고 자, 여기에서 시작된 건 이렇게 앞으로 가야죠. 이렇게 길게 그래서 뒤로 가는 피라미드처럼 멀리 가는 힘과 앞으로 가는 힘이 동일하게 가야 이 막대기가 중간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오른쪽 왼쪽에 높이를 맞추고 이 오른쪽 왼쪽의 길이를 맞추는 이 중간으로 앞으로 살짝 앞에 보시면요. 자, 이 두덩뼈에서부터 앞으로 갈 때 자, 이렇게 안으로 끄집어내서 두 개가 동일하게 가운데 이 막대기가 뒤로 가는 걸 이기고 가운데로 가시면서 여기 정강이까지 앞으로 가셔야 되죠. 그래서 이 두 힘이 서로 멀어질 때 이 막대기가 중력선 안에 위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뒤로 광맥은 내려갔죠. 그럼 앞에 두덩뼈에서부터 여기 복장뼈까지 일직선으로 연결된 게 복직근이에요. 이게 백색선이라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두덩뼈에서부터 치골에서부터 여기를 잡아당기셔야 돼요. 그래야지 척추의 길이가 살아나서 상후거가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디귿존이죠, 여러분. ASIS가 뒤로 가면 우리 이 치골에서부터 장골 능선까지 이 부분을 다 내밀어 주셔야 돼요. 몸속에서 다 내밀어 주셔서 자 전과 앞으로 가셔서 여기 그대로 일직선으로 치골까지 연결되면 전거에서부터 대흉근 앞으로 가셔야 되죠. 그런 다음에 우리 상후거 여기 이 부분이 올라가셔야 돼요. 뒤를 살짝 돌아보시면 자 우리 어깨뼈 밑으로는 갈비뼈가 끌고 내려오는 갈비뼈예요. 그런데 어깨뼈 사이 위에는 여기 갈비뼈가 이렇게 제 손을 보시면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 힘이 있어요. 이렇게 머리까지.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머리 하나만 생각하면 알사탕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막대사탕이라고 생각하셔서 이 부분을 끌고 올라가시는데 이 부분이 뒤로 가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치골보다 뒤로 가셔야 돼요. 치골보다 뒤로 가셔야지 몸통 전체의 에너지가 골반과 확장의 에너지가 같은 에너지로 연결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옆모습을 보시면 척추 전만 해보실까요? 이렇게 이런 에너지가 됐어요. 자, 이런 에너지를 만드시려면 장골 뒤로 치골 앞으로 가면서 자, 확장해보세요. 제자리로 와보세요. 자, 그대로 이 부분이 뒤로 가시면서 얘 뒤로 가는 도중에 끌고 내려오세요. 앞뒤 확장해서 당기죠. pull. 아래로 당길 거예요. 여기 PSIS에서 치골에서는 복장뼈를 아래로 당길 거예요. 이렇게 당겨주셔야 골반 속에서 삼지창이 업, 압력들이 업이 되죠. 그래서 우리 장골근도 올라가지만 다혈근 올라갈 거고요. 앞으로 이 압력은 밀어내는 압력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갈비뼈가 끌고 내려오는 갈비뼈, 끌고 올라가는 갈비뼈, 앞으로 나가는 갈비뼈로 이 갈비뼈의 구조가 제대로 잘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소액백이나 후방경사를 한번 해볼까요? 골반의 뒤로. 그렇죠. 이렇게 뒤로 밀려있죠. 이렇게. 이때 무릎이 구부러질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부터, 자, 맨 위에부터 맨 밑에까지 확장해서 뒤로 오고, 두덩뼈 치골 폐쇄공 앞으로 가죠. 동일해요. 그 다음에 이 힘과 이 힘이 세야 무릎이 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에 힘을 줘서 무릎에 힘을 줘서 무릎을 펴는 게 아니죠. 앞뒤 확장의 힘이 멀어지는 것 때문에 무릎이 펴지게 되죠. 동일한 순서로 끌고 내려오고 끌고 내려와서 앞뒤 확장을 머리까지 채워서 올라가면 되죠. 그래서 앞뒤 확장과 풀 끌고 내려오는 것과 업이 연결되어서 여러분들이 바른 정렬에 위치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여러분 어떤 체형인지 먼저 체크하시고 어떤 근육을 써야 되는지 체크하셔서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해보셔서
정렬 상태에 속하시고 이런 에너지들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시면서 좋은 움직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